아, 이번엔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신묘한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화제의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韓国の SBS テレビ生活の達人の取材で来ました。私は栃木県に住んでいる中学校3年生の岡澤恋です。小学校2年生の時からスラックラインを始めており、去年行われたワールドカップで世界一になりました。スラックラインいらん 줄 위에서 고개를 선보이는 스포츠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외줄 타기와도 비슷한데요. ゴムみたいって思われる方も多いんですけど、これはナイロンでできていて、シートベルトみたいな感じで触ってもらうと分かるんですけど、すごい硬いんですよね。 사용하는 줄의 두께는 약 5cm 남짓. 이 줄의 반동을 이용해 허공에서 고개를 펼쳐하기 때문에 고무보다 탄력성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를 쓴다고 합니다. 허공에서 기술을 선보이고 돌아오는 슬랙 라인. 반동이 세면 자기 키만큼 날아오르기 때문에 신체 컨트롤이 중요하다죠. スラックラインにある技っていうのは、初めてできた人が名前をつけれるんですよね。名前がデーモンフリップっていう技があります。これは私女子で私しかできない技で、技は後ろに1回転してる間に横に2回転 ひねるという技です。私ができる技の中では一番難しいです。 비공식 기록을 포함해도 성공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극악의 기술. 말 그대로 악마의 공중제비라 불리는 뒤로 2회전 돌기를 중학생의 나이에 이루어낸 달인. 어른들조차 엄두를 못 낼 어려운 기술들을 연이어 성공해내며 기어이 세계 대회를 제패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달인만의 슬랙라인은 모두를 감탄하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야말로 세계를 씹어먹은 달인. 그 시작은 작은 학원에서 출발했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はい。お疲れ様でした。はい。今日はこれで、ここに置こうか。ね。私が去年日本オープンで優勝した時にもらったトロフィーです。うわー、すご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の、小井さんはどのどなたですか。私のバレエの先生です。 바레노 선생. 네. 오. 달인의 스승님이십니다. スラックラインで。そうなんですよ。だからスラックラインでバレエの基本がちょっと入ってんですよね、自分で。何も私は教えてないんですけど、スラックラインで自然にバレエの動きが入ってですよ。だからそれが嬉しいです。おいちゃんだけにしかできないもの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素晴らしいです。 어릴 적 부모님의 권유로 배우기 시작한 발레. 바른자세 유지와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발레의 가르침은 훗날 달인이 슬랙라인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튼튼하게 다져온 기본기 덕에 균형 잡힌 어려운 외줄 위에서도 곧잘 중심을 잡았다는 달인. 고난도의 기술도 금세 마스터해 어느새 세계 중심에 우뚝 서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다면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녹아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